그렇죠.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좀 디플레이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시중에 증가를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이런 시중에 굉장히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을 사용을 원하시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수요로 인해서 물가는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것이 뭐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정반대인 개념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초과 공급이 되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물가의 하락이랄지 경제 활동이 침체가 되는 현상 자체를 또 반대적인 개념으로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물가 상승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상승 자체가 언제나 기본적인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을 한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굉장히 잃어버린 일본이라고 하죠. 바로 옆나라 잃어버린 일본이 현재 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년간 0%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낮은 물가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랄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았냐라고 말씀을 묻고 싶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은 필수인 조건이고, 그리고 또 미국 외에 대다수 시중의 이런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한 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물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기본적인 이런 물가의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또 지난 몇 년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양적 완화라게 굉장히 시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그런 것들, 또 미국이랄지 또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이랄지 시장에 굉장히 자금적인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토지보상금도 그 한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19에 따르는 또 이런 경기 위축 상황이 이제 현재 실물 경제에서 앞으로 이제는 자산 시장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는 단계를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 달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1.1% 1년 만에 최고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농축수산물 자체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현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자체가 저점을 찍고 앞으로 이제 고점을 향해 또 굉장히 달려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자, 이것이 연간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현재 이 부분에 2020년도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좀 확대해 본 그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1.1%에서 0%, 최소 0.3%까지 내려갔었죠. 0.3%에서 현재는 지난달에는 1.1%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었고, 앞으로 향후 이런 물가의 상승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시장의 그런 변화를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일단 화폐 가치 하락이 또 있겠죠. 화폐 가치가 10년 전의 화폐랄지 지금의 가격이랄지 또 이런 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10년 전과 현재와 향후 미래 10년 뒤에 그런 금액 자체가 그냥 달라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화폐 가치 하락들의 이런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들, 또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10년 전과 달라진 급여와 소득이 있겠고, 또 5만 원권의 지폐의 활성화가 더욱더 화폐 가치를 또 하락시켰던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장바구니랄지 아파트의 분양 가격, 전세 가격, 그리고 과자 봉지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같은 가격이지만 또 거기에도 자동차 값 같은 이런 가격이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아마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동 자금 자체가 실물 경제에 풀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자체가 자산 시장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요 포인트는 이 자산 시장으로서의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언론에서는 2%나 2.5%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발생되는 것들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초기 자체에 자산 시장의 상승은 더욱더 확대되었던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볼 수 있을 뿐더러, 또 물가 상승 시기, 또 보편적으로 향후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지를 통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 그것이 또 우리는 자산 시장에 항상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 또 결국에는 자산시장이 더욱더 이런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막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